자, 오늘 클리어의 대안주를 찾아라. 펌텍 코리아입니다. 화장품도 담아야 판다.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펌텍 코리아를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세계 1위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역시 색조 화장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펌텍 코리아와 코스맥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펌텍 코리아와 코스맥스인데 일단은 펌텍 코리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셨나요? 네, 잘 찍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펌텍 코리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생소하네요. 지금 현재 상장된 화장품 용기 관련된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우가 있고요. 그렇죠. 네, 좀 친근한 이름 같은 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펌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연우가 1위, 펌텍 코리아가 2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이나 특히 이제 연우 대비해서 그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용기와 관련된 쪽의 수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용기와 관련돼서 제조는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관련된 플라스틱의 원료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을 얼만큼 잘 반영해서 가격을 전이하느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잘 전이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 부국 TNC라는 회사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생활용품이나 제약 용기 쪽으로도 진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 부분 쪽에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용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안정적인 실적의 매출 성장률이 눈에 띄는데 10년간 연평균 23% 이상 매출이 성장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이런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캐파를 늘려가는 변화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31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작년 대비해서 16%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부진한 그리고 또 많이 회사가 힘들었다라고 보기 힘든 수치가 작년에도 나왔고 네. 올해도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은 한 11.5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화장품 주치고는 비싸지가 않죠. 연우가 상대적으로 1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갭은 좀 벌어져 있다라는 그러네요. 쪽으로 봤을 때 이를 계속 적어도 괴리를 축소하는 흐름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을 때는 홀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단단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 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연우만 많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펌텍 코리아를 김민수 대표님이 좀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고객사 네. 안에 클리오도 있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도 있겠죠. 네, 네. 연관성도 있는 펌텍 코리아.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어제 큰 2% 정도 상승밖에 안 했습니다. 네. 2%면 이제 목마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간 박스권 안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 22,500원대 정도쯤 밑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런 꾸준한 패턴, 상승 패턴을 가져가면서 그러네요.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또 레벨업 됐었을 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격들, 특히 지난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살펴보게 되면 네.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의 실적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난 고점 때 부근인 27,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실적 흐름들만 뚜껑이 열렸을 때 계속 시도가 들어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상대적으로 한 2만 500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 코리아 2019년에 상장을 했을 때 최고가였던 것을 만약에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또 코로나19가 해제됐을 때의 수혜를 받으면서 최고가,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FC의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최근에 뭐 이슈가 많았는데 세계 1위 화장품 모듬 업체인 코스맥스 과연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이 클리오의 대안주로 괜찮을지 길건우 FC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코스맥스 자체를 이제 주목하는 게 ODM이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위탁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CMO 업체들도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화장품 자체도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것들이 조금 매출 자체가 조금 탄탄하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설계도를 가져다가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ODM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물건을 맡기는 주문자가 원하는 기술로 개발을 하고 생산까지 해서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DM 자체가 좀 앞으로의 성장성들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브랜드가 총 뭐 하고 있는 게 한 거의 600개 정도 업체에다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는 업체들 대부분 많습니다. 뭐 아모레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지금 또 클리오 나오죠. 클리오도 있고요. 뭐 토니모리.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로레알, 메디케이,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233억 정도 발표 났고요. 전년 대비하면 한 4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향 매출이 살아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만 조금 이제 지금 정상화되는 시기를 뭐 이제 3분기 초 아니면 여름 이때로 보고 있는데 미국까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요 기업 가치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는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달을 말 그대로 한 1,400억 정도를 하는데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더 목적이 크거든요. 국내 이제 색조 부분을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가동률이요 13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들도 이제 색조 공장을요 조금 바꿔달라, 이원화시켜달라라는 이제 요구에 따라서 그에 따른 뭐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한 5년 전에도 유상증자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그 기업 가치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도 이제 또 그렇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색조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ODM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뭐 주가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ODM 업체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되고 있어서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소재 쪽 아까 이제 용기 얘기하셨으니까 소재 쪽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랜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천연 화장품 소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발효나 효소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이런 거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말 그대로 이제 백화점 계열사로 이제 속하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 살아나면서 이쪽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ODM이나 아니면 소재 쪽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길건우 FC께서 서브에 서브까지 가져오셨죠. 현대 바이오랜드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시청자분들도 코스맥스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코스맥스? 지금 현재 한 12만 3천 원대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네. 뭐 한 12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 잡으셔서 기존에 이제 최고가가 13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아 보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해서 11만 4천 원대 정도 잡고 한 2분기, 3분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가 일단은 1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놓고 요거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종목은 확인해봤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만 간단하게 좀 두 분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뉴욕 시장이 오늘도 뭐 일단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떤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무겁습니다. 네. 수급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계속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대만 지수 잘 살펴보자. 대만 지수의 움직임 따라서 어제도 시장의 폭이도 변했기 때문에 추가 이탈하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쪽을 살펴보자 하셨고요. 길건우 FC는요? 뭐 요즘에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공모주 자체도 사실 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뭐 진짜 한 2분기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불안한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버리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뭐 이제 수급들 동향들 살펴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멀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